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롤스타즈 또 컨텐츠 찾아왔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는 브롤스타즈 카드를 보여드렸는데요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브롤스타즈 관련 짝퉁 제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짜잔, 이게 브롤스타즈 피규어라고 그러거든요. 오늘은 이 브롤스타즈 피규어 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 많죠?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. 예, 무려 10개 한번 까보도록 할 건데, 자, 과연 브롤스타즈 짝퉁 피규어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봅시다. 먼저, 첫 번째,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짠, 짜라란, 짜라란, 짜라란. 이게 뭐야? 시작부터 비닐 뜯어지고 시작하는? 이거 어째 퀄리티 불안합니다. 어쨌든 첫 번째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, 뿅! 과연 안쪽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3, 2, 1, 84. 프랭크야, 너 뭐 다이어트 했니? 자,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진짜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. 어찌됐든 일단 첫 번째 피규어, 예, 무려 망치가 탈부착한 등한 미니 쪼꼬미 망치를 들고 있는 프랭크. 뭔가 좀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고 온 친구인 것 같아요. 아니고, 오케이, 일단은 첫 번째 프랭크는 이렇게 생겼고요. 두 번째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보니까 한 8종류 정도 되더라고요.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자, 바로 한번 다음 거. 하이! 과연 누구신가요? 나와라, 짠! 와우! 진짜. 아니, 이거 우리 휴파이크 맞아요? 좀 키가 크다, 애가? 원래 이거 좀 더 다리가 짧아야 되거든요? 우유를 많이 맞고 아주 쑥쑥 자라난 스파이크의 모습입니다. 심지어 여기는 빨간색도 처리가 안 돼 있고요. 뭔가 마감이 많이 정성한. 아이고, 또 여기 또 피 흘렸네? 그리고 어딘가 조금 납작한 느낌입니다. 네, 원래 좀 약간 동글동글해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또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. 근데 뭐 피규어 하나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, 짝퉁이니까 퀄리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네요. 다음 거 바로 또 살펴봅시다. 짜라라라, 누구신가요? 바로 한번 소환 갑니다. 뿅! 아, 잠깐만, 이 익숙한 디테일 누굴까요? 이거는 카드를 들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사실상 끝났죠? 심지어 또 핑크색 붕대를 메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타라인 것 같고요. 포코 카드까지. 자, 우리 또 만나러 가봅시다. 3, 2, 1, 뿅! 어씨, 좀 무서운데 나는? 좀 무서운데요? 야, 너 얘 눈은 어디 갔어? 자, 일단은 타라인데 원래 타라는 어떻게 생겼다?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리네. 아니, 이렇게 예쁜 타라가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? 심지어 그 돈도 없어. 자, 이 카드도 그냥 파란색 카드 들고 있고. 아, 역시 짝퉁 퀄리티답습니다. 아직 많이 남았어요. 이제 3개 깎고 계속 또 까봅시다. 다음은 누구신가요? 허이. 잠깐만, 너는 이거 리코도 아니고 리코쉐인데요? 리코쉐? 와, 잊고 있었던 애가 나왔네. 이거 만든 지 되게 오래됐나봐요. 리코쉐가 있을 정도면은 옛날에 미리 만들어 놓고 아주 예전부터 판매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? 지금은 리코쉐가 리코로 바뀌었잖아요.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뀌었는데 애가 그전에 리코시의 모습입니다. 어찌됐든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가히 조금 충격적인 퀄리티긴 하네요. 이게 아마 제가 계속 여러 개 샀더니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보내준 것 같거든요. 제발 중복 나오지 마라. 핫! 어, 이 익숙한 디테일 검은 머리. 짜잔, 짜잔. 이거는 브로 불의 등장인데, 이게 좀 생긴 게 전체적으로 애들이 조금 뭐랄까 느신느신해. 자, 불 같은 경우에도 좀
그래. 이렇게 좀 등치가 있어야지. 다리는 길고, 이 갑바도 없고, 애가 좀 생기다 말았어. 그리고 심지어 총도 빨간색이요. 갈색도 아니야. 이거는 불이 아니라 볼인데요, 볼? 거의 뭐 불이 되고 싶었던 친구가, 그렇게 막 어설프게 따라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, 지금. 이야, 지금 현재까지 얻은 중간 상황 한번 파악해볼까요? 요렇게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 가관이네요. 거의 진짜 짝퉁 스타즈 총집결이에요.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브롤스타즈에서 소환돼서 만약에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볼만하겠어요. 기묘하다, 기묘해. 예, 기묘합니다. 아직 좀 남았습니다. 다음은 누구신가요? 하나, 둘, 셋. 발사. 아니 중복이 돼도 너가 되냐? 아니 뭐예요 이거? 아니 망치도 이거 조금 뭐랄까 좀 멋있게 이게 여기 이런 데는 좀 통통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일자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종이 장난감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씨 일단 프랭크 중복 나왔고요. 자 이제 총 4개 남았습니다. 하나 중복 떴고 이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게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. 하이! 나와라! 나머지 안 나오네 등장! 저기 이 사장님 중복 최대한 안 되게 보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? 극형 그 자체네. 제발 그래. 아니야 여기 세 개에서 이제 다 나올 거야. 이거 중복을 좀 제가 미리 뽑은 걸 거예요. 제발 나와라. 과연 누가 나올까요? 하잇! 안 돼! 잠깐만! 총 8종류라고 그랬는데? 와, 이거 다 못 보게 생겼네. 심지어 비슷하게 생긴 놈들끼리 중복됐어, 아주. 이제 남은 피규어 단 2개. 아니, 제가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중복이 뜬다고? 제발. 여기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하잇! 자, 뭘까요? 제발 새로운 거. 나와라! 짝! 이건 뭐 제가 자다 피규어 깡도 실패를 해보네요. 자 여러분들 프랭크 4개가 보였습니다. 엑조디아 완성 직전이에요. 또 랭크 각 잡혔거든요. 이거 제가 알기로 이거 프로 피규어도 있거든요? 나 많은 거 안 바랄게. 남은 거 이 크로 피규어만 나와라. 제가 만져보고 있네. 이거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. 자 마지막 피규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땄습니다. 과연 마지막 남은 이 피규어의 정체는 누구일지. 분명히 8종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무려 지금 프랭크만 4마리가 나온 상황입니다. 나와라 크로우. 3, 2, 1 하잇! 진짜 너무하네요. 와 10개 중에 똑같은 것만 5개가 나왔네요. 여기에서 다른 거 종류만 좀 더 보여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다행이네요. 예, 프랭크의 엑조디아 완성은 안 돼서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짝퉁 피규어 한번 사봐서 한번 까봤는데 일단은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개당 한 2,000원, 3,000원 꼴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애초에 뭐 기대를 안 하는 퀄리티긴 한데 일단은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. 거의 뭐 약간 진짜 실제로 저기 전설 뽑기에서 상자 깡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한번 피규어 까봤고요. 네 퀄리티가 좀 개판입니다.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권장드리진 않겠습니다. 근데 나머지 피규어 못 보여드린 건 진짜 좀 아쉽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! 이것도 또 다른 피규어가 있다고 하거든요.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